댓글로? 아니, 프로들도 1시간 운동하는 프로들이 많은데 왜 운동을 2시간, 3시간, 4시간 오래 하라고 하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가 그런 거에 많이 댓글도 단 것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들이 한 시간밖에 운동을 안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다녀 봤냐고. 그 사람이 한 시간 하는 걸 따라다녀 봤냐고. 진짜로 한 시간 하는 거. 진짜로 한 시간 하는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한 시간 하고 만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말들이. 아니면 그 전에 해놨던 게 많겠지. 아, 당연하죠. 그 전에 해놨던 게 있으니까 한 시간 할 수도 있어. 설사. 근데 이것도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발전하고 싶으면,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한 시간 한다는 걸 믿는 것 같아.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좋은 쪽으로 그냥, 이거 한 시간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 편하게. 저 강경원을 믿지 말고 경험을 믿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보자서부터 선수, 그것도 프로페셔널 하는 것도 프로페셔널 중에서도 1등들이 하는, 운동하는 선수들하고도 운동을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라고, 경험을 믿어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딴 얘기들 해. 절대 안 그렇다고요. 예전에는 체육관에서 그냥 8시간, 9시간씩 있었어요. 집에 안 가고. 운동 많이 하려고. 그리고 체육관에 오래 있으면 이기는 건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몸 좋은 사람이 아침에 9시에 나오면 자기는 8시에 나와서 이 사람이 9시에 가면 난 10시에 간다고. 그냥 운동을 죽기 살기라고 하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10개를 할수 있는데 8개만 하고 내려오면 뭔가 아쉬운데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이. 절대 1시간 갖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이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프로 선수인데 진짜로 운동을 짧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여기 미국 와서 경험한 프로 선수들, 1, 2급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카이 그린도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카이 그린이 강조하는 게, 같이 제가 거진 6개월인가를 운동을 같이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맨날 그 카이 그린한테 운동하는 걸 배우러 갔어요. 제가 운동을 몰라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고 먹는 걸 어떻게 먹고 프로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배우려고 간 거예요.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왜 시합 너 준비 안 하냐? 몸이 항상 좋아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시합을 뛰려면 운동만 9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 실제로 그 선수랑 운동 한 타임 하면 거진 3시간에서 반 4시간 정도는 운동을 했으니까. 메인 운동만. 예, 메인 운동만. 근데 참 답답해. 나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잘안 믿어. 빅터는 어떻게 운동했어요? 빅터도 마찬가지예요. 빅터 팔 운동하는 데만 진짜로 세게 해낸 데만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팔 운동하는 데만. 유산소 중요한 아니 아니 건데. 그냥 그런 거다 없고 그냥 보는 운동 팔 운동만. 2도 3도 하는데 진짜 빨리 했거든요. 그래도 1시간 반이야. 팔 운동만. 쇼는 션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 내가 같이는 안 하고 옆에 샤는 같은 경우는 했어도 저 운동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 시간도 같이 운동하고 있어.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끝나면 유산소 하러 가. 당연히 끝나면 또 복근 운동하죠. 유산소 하죠. 그것만 해도 4시간, 5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1시간을 갖고 되냐 이거지.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LA 골드짐을 갔을 때 그때 플렉스 휠러가 올림피아를 준비할 때 있는 것 같아요. 플렉스 휠러 같은 경우는 그냥 펌핑만 시키고 1시간 안에 끝내고 가더라고요. 몸을 어느 정도 만들고 컨디션 조절할 때 웨이트를 1시간 안에 끝내고 1시간도 가볍게는 하지만 강도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컴파운드 세트도 하고 디센딩 세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빨리빨리 해서 1시간 안에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봤어요. 그거는 약간
대회 준비용으로 약간 그렇죠. 이제 몸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유지 컨디션 네, 컨디션 유지하고 하는 것에서 1시간 내로 중량을 많이 안 하고 짧게 해서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유산소 하면 1시간이 넘잖아요. 당연하죠. 유산소도 뭐 1시간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1시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쉬운 것만 자꾸 말을 전달해서 옮기는 것 같아요. 남이 1시간 하면 나는 2시간 하고, 남이 2시간 하면 3시간 하고, 남이 3시간 하면 한 4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요, 진리예요. 절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거저 뭐, 1시간 해갖고, 30분 해갖고, 2시간 해갖고는 절대 그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건강 삼아서 할 거면 1시간 해도 된다. 솔직히 건강 삼아서 해도 1시간이 안 돼.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